롯데가 만든 동대문 패션몰 롯데 15.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1번 출구. 비행기를 타도 기차를 타도 융프라우에 가도 집에 가도 신라면 블랙. 맛있는 식사 신라면 블랙. 맛있는 식사 신라면 블랙.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엔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그녀의 패션에서 품격이 느껴질 때 나 천정명은 말합니다. She's good. 또는 SZ 소개합니다. 시즈굿닷컴에서 만나는 SG 패션 시크릿. 그녀가 언제나 빛나는 이유. SG. Stay classy. SG. She'sGood.com. 시스타와 함께하는 페리카나입니다.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페리카나. 전국 어디서나? 1588-9292. 1588-9292. 치킨 제대로 얘기다. 조화제약이 꿈꾸는 세상은 모두가 건강한 웃음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바이오 연구 개발을 통해 조화제약이 건강 100세 시대를 열어갑니다. 좋은 약은 좋은 사람이 만듭니다. 조화제약.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The New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시험 잘 봐. 자. 예감? 웬 감자칩? 수험생은 감자칩도 가려 먹어야지. 예감. 이름부터 합격할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아? 아, 그래서 합격 예감이구나. 오리온 예감 페이스북에 합격 예감 메시지를 올려주세요. 라디오 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튀기지 않은 감자칩. 오리온 예감.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거 KT뿐.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뿐.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창조. 이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 왜냐면 이건 그렇고 그런 라디오가 절대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즐겨 듣는 대단한 방송.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 한 번 더.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 오늘 아마 장대라 시작 이후로 가장 많은 남성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요즘은 연기까지 정복을 하셨습니다. 다채로운 매력에 무지개를 닮은 가수 장대라 특별 초대석 아이유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왜 지금 멍 때리고 계셨어요? 아, 잠깐, 아, 분위기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어떤 분위기?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 아, 분위기가 차분한가요? 아, 그래서, 언제 인사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네. 제가 좀 그 사람이 차분해요. 아, 그러신 네. 것 같아요. 아이유 씨 나오셨는데 네. 오늘 보는 라디오로도 네. 장대라 가족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고 계신데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쪽. 장대라 가족 여러분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도 차분하죠? 진짜 차분하다.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차분하죠? 특이한 공기다. 면접 보신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아이유 씨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오늘이 기회입니다. 거침없이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 이용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뷔 5주년을 왜 이렇게 웃겨요? 제가 차분한 게 웃깁니까? 아니에요. 네.
저 좋아요. 네. 그 세 번째 정규 음반을 발매를 하셨어요. 네. Modern Times. 네. 음악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제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그 두 글자였거든요. 야심. 굉장히 야심을 가지고 만든 음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 적절해요? 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야심. 그러니까 좀 이번 앨범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애매해요? 네, 애매한 게 되게 비우려고 했고 동시에 되게 담으려고 했고 뭔가 그게 좀 같이 공존했어요. 앨범을 만드는 내내.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도 항상 되게 의미를 많이 담은 앨범이냐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닌 것 같다고 전 되게 많이 비우려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매일매일 앨범이 나온 후부터 제 노래를 듣다 보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게 참 욕심도 많이 부렸던 것 같고 야심차게 제가 준비한 것과 동시에 스스로 되게 자유롭고 많이 비우려고 또 노력을 했고 네, 모르겠어요 저는 잘. 음반을 만들면서 비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모두가 야심차게 준비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할 것 같아서 네네. 난 한번 꺾자 그거였거든요. 한번 꺾자. 한번 꺾자. 반전을 주자. 근데 어쨌든 저도 스스로 이번에 부담도 많이 되고 네네. 스스로 공을 많이 들인 앨범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야심도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군데군데는 되게 힘 빼려고 노력한 흔적도 남아있어요. 그렇군요. 네. 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근데 결과적으로 많은 야심. 것이 또 야심을 뭐 숨길 수는 없는. 네. 특히 타이틀곡 같은 경우가 좀. 특히 네. 저는 네. 분홍신을 듣고 야심이라든지 좀 부담이 많이 들리는 곡인 것 같아요. 부담이 들린다고요? 음악에서? 네. 그래도 좀 그 새로 음반 내셨는데 네. 타이틀곡 소개하시면서 좀 부담스러운 곡이라고 아니, 스스로 소개를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곡 자체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네네. 그 곡을 준비했을 때 뭐 프로듀서님이라든지 저라든지 작곡가님 작사가님의 그런 부담이 잘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야심 그런 것들이 기존 히트곡들을 작곡하셨던 기존 타이틀곡들을 작곡하셨던 그 작사가님과 작곡가님이 그대로 같이 네. 참여를 하신 거죠. 네. 자 그분들도 부담감이 어마어마하셨겠죠. 있긴 네. 많이 있었겠네요, 진짜. 네. 장대라도 여러분들이 대화에 안 껴준다고. 그러게, 저 너무 저희 둘만 대화해요 지금. 화내실 것 같아서 조금 그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유태영 씨께서 우와 단발 첫 공개네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어물거리시면서 아니 근데 진짜 그 머리를 자르시고 처음으로 네. 나오신 방송이세요. 네, 제가 오늘 보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어차 한 거예요. 모자 안 갖고 왔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예쁘신데 모자를 굳이 그 써가지고 가리실 필요는 좀 없잖아요. 조금 최대한 좀 숨기고 싶었어요. 단발머리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활동이 좀 짧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쯤에 활동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 짠 공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 단발머리를? 네. 무대에서. 근데 오늘 이렇게 공개가 돼버렸어요. 나이스. 장대라서 좀 한 발 빠르게 네, 지금 아이유 빠르게. 씨의 그 단발머리 네. 좀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로. 네. 네. 즐겨주시기 바라고 즐겨주신다고 표현이 좀 약간 좀 외람되긴 합니다만은 네 곽주현 씨께서 마치 날 때부터 단발이셨던 것 같은 자연스러움. 저도 지금 아직 좀 어색하네요. 너무 오랜만에 머리를 잘라서 한 3년 동안 제가 거의 다듬지도 않고 그냥 길렀거든요 무작정. 다듬지도 않으셨어요? 다듬지도 않고 그냥 길렀는데 한 3년 동안 기른 머리를 딱 자르니까 허전해요 좀.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뭐 사실 어떤 머리도 뭐 다 소화가 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 긴 머리도 그렇고 김도현 씨께서 다들 머리 얘기하시네요. 와우 긴 머리카락 잘랐네요. 저도 머리 자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역시 이쁘고 얼굴이 작아야겠죠? 아 제가 얼굴형이 좀 동그라요. 둥글러요. 네. 둥그라요? 둥그래요. 네. 둥그랜데 네. 제가
저는 그래서 계란형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머리를 단발로 자르니까 얼굴이 길었, 머리가 길었을 때보다는 조금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오히려 머리가 길면은 좀 그 얼굴 더 둥글둥글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21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뭐, 물론 뭐, 약 둥근 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네. 둥글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계란형이네. 방송국에 있을 때는 좀 많이 둥근 형에 속하거든요. 아, 방송국에 아무래도, 방송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는 네, 다들 이렇게 갸름하고 계란형들이 많으시니까. 네네. 근데 머리로 약간 계란형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었어요. 성공 하셨네요. 네, 네, 저기 성공. 마음에 드시는 거죠, 스스로? 어, 마음에 들어요. 네, 네. 너무 좋고 일단 머리 감는데 3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머리 안 말려도 그냥 말려지고. 네네. 그게 참 좋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셨네요. 기뻐요. 예. 브링1123님께서도 아이유씨 너무 귀여우시다. 여자인데도 반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해요. 0670번. 언니 팬입니다. 여가 시간에 주로 뭘 하며 지내시나요? 일반 20대 초반처럼 수다 떨고 맛집 찾아다니시나요?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좀 어렵지 않나요? 그 너무나 모든 그 국민들이 글쎄요. 알아보시기 때문에. 사실 저 혼자 다니면 많이들 못 알아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봐야 아이구나 이렇게 아는 그런 편이고요. 그냥 얼굴을 봐야지 알겠죠. 아무래도 얼굴을 못 보면은 좀 근데 또 방송국에 계신 분들은 얼굴을 가려도 연예인인가 싶은 그런 포스가 좀 있어요. 아, 다른 분들이 그렇다고요? 네, 네. 기럭지라든지 뭔가 그냥 그냥 풍기는 그런 느낌에 너무 남들과 다른 얼굴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려서 티가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는 좀 자유로운 편인데요. 본인이 지금 흔한 얼굴 크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방송국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 근데 되게 그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방송국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평소에는 그 집에 계시거든요. 방송국 바깥에서 많이 생활하시는데. 딱 그 좀 네. 그 촬영하실 때만 오시기 때문에. 네, 방송국에 계실 분들 사이에서는 네. 약간 좀 그런 편인데. 네네. 그래서 얼굴을 보고 저인 줄 알아도 좀 제 이미지가 막 그렇게 너무 보기 힘든 연예인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네. 그냥 어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막 와서 와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하긴 그 굉장히 그 인기가 많으신데 좀 친근한 이미지예요. 좀 친근한 이미지죠. 국민 여동생이라는 칭호도 있었고 그 특히 주말 드라마 한 후에 네네네. 되게 저를 많이들 친근해 하세요. 아무래도 좀 그 연기를 해야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그 친근해. 특히 예전에는 진짜 안 계셨는데 그 5, 60대 어르신 분들. 아, 네네네. 많이 알아봐 주시고요. 식당 같은 데 가도 진짜 그렇고. 그런데 그런 지금 나이가 네. 21살인가요? 네. 일단 16살 때부터 네, 그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뭐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으셨겠지만은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다는 게 사실 지금 그 아이유 씨를 면전에서 지금 보고 있는 면전에 네, 면전 미안합니다. 제가 약간 좀 제가 어휘가 좀 나이 자체도 많지만은 그 좀 나이보다 좀 노숙해가지고 신선하다. 여기 정말 신선해요. 신선해요? 공기가 되게 신선한데요. 여기 자주 오는 곳인데 네네. 되게 신선하네요. 좀 영스랑 좀 분위기가 다르죠? 완전 다르고요. 영스 텐텐도 제가 고정을 또 오래 했었고 네네. 그랬는데 같은 마치 처음 와보는 곳인 것처럼 신선해요. 참 낯설죠. 네, 낯설어요. 저도 좀 매일 올 때마다 낯설어요. 이게 좀 그 익숙하지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면전에 대고 아, 면전에서 네. 그 네. 보기에는 표정이 나는 이런 인기가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뭐 부담스럽지 않다는 좀 표정이에요, 사실. 약간 네, 뭐 부담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하. 부담스럽 조금 겁난다? 천생 스타구나. 천생 스타? 스타 체질이야. 스타 체질. 네. 아, 그 참 연예인의 체질적으로 잘 맞는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네. 선배 연예인들이나 뭐 동료들에게 넌 진짜 체질이 연예인 체질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좀 덤덤한 편이라서 좀 무뎌요. 아. 참 누가 찌르고 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런 거 좀 아셔야 되는. 그래서 좀 무디고 모른 척 하려면은 뭐든지 모른 척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서요. 아, 그렇군요. 네.